눈치를 보니까 예. 제가 전에 그 정용할 씨가 아깝다는 거 취소? 아, 제가 취소하겠습니다. 아, 정말 이쁘네. 정말 이쁘네. 지난주에 취소 이미 하셨었잖아요. 네. 나이 얘기하는데 좀. 내 얘기하는 게 진짜 싫어. 정말 이쁘네. 예. 아니, 그, 나는 이제 세상에서 내 아내가 제일 이쁜 줄 알았는데, 네. 정말 이쁘네. 아니, 뭐 갑자기 사랑 고백을. 아내분보다 지금 더 이쁘다는 겁니까? 아니죠. 아니죠. 아니, 그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. 국민 여동생 납치 사건이라면. 뭐 지금 대한민국 국민 여동생은 김연아 선수, 그리고 뭐 누구 있을까요? 뭐 아이유 씨, 아이유 씨도 있고, 뭐 소녀 씨도 뭐 국민 여동생. 문근영 씨. 누구를 납치하셨다는 겁니까? 제 아내죠. 제 아내 뭐 나. 이게 간단한 네. 그 보여 설명을 드리면 예. 이제 그 유인상 선배님이 그 80년도죠. 네. 야, 저도 어머니께 들을 정도였습니다. 현재 뭐 국민 여동생 김연아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. 아시아의 인원을 해 가지고 맞아요. 그 최은희 선수 예.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. 예. 금메달 다섯 개죠, 다섯 개. 그러니까 나도 아시안 게임까지 다 보관하는 게 대형 100m, 200m. 도쿄. 아니고 비밀 결혼식이 또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. 지금으로 치면은 만약에 김연아 선수하고 어떤 분하고 결혼을 했다면 이렇게 좀 쉽게 이해가 될까요? 김연아 선수하고 붐? 붐? 아, 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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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, 지금? 그런 상황이었어. 아니, 여러분들, 제가.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. 아, 너무하시네. 아니, 결혼 아니고. 이 정도의 상황이었어요. 깜짝 놀랐어. 국민들이 모두가 깜짝 놀랐어.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. 국민자가 붙는 분들을 함부로 만나면 안 돼요. 죄송하지만 그때는 진짜 많이 이렇게 왜 어머님들이 저런 도둑놈이 다 있나 막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. 그 이상도 그때는 나왔었어요. 진짜 정말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어요. 헤비메탈 또 라크. 와 수영 선수와의 만남. 김연아 씨랑 지금 거의 놀아줘의 그분 누구시죠? 네. 갑자기! 정중하게 잡아드려. 락이 락이죠. 예, 락이시고. 근데 국민들은 거의 이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. 사실 그때 인터넷이 있었으면 저는 아마 국민들한테 몰매 맞았을 거예요. 맞아요. 아, 인터넷이 없었구나. 아, 그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37이었고 아내는 이제 24살.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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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이제. 그 13살 차예요, 13살. 예. 그때는 이제 나이가 좀. 예. 아니, 진짜. 어떻게. 최초로 한번 이쪽에 싶습니다.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? 아내가 그때 이제 운동을 끝내고, 그때 뭐, 방송국에 MC도 하고, 리포터도 하고, 이러고 방송을 바쁘게 다닐 때, 방송국에서 이렇게 자주 만났어, 이상하게.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는 게 그, 그 모습이라든가 말씨라든가 이런 게 너무 곱고 아주 겸손하고 예쁘고 그래서 아 참 괜찮은 여자다 그 정도로 그냥 끝냈었어요.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매니저가 이제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다음에 아내하고 그다음에 저 같이 운동하는 언니가 나왔었어요. 그 아주 같은 수영 선수였잖아요. 최윤정 씨라고. 아니. 진언니 말고, 아, 진언니 말고 이제 그 동료 선배랑 같이 이제 나오셨다는 거. 가만있어. 아니 그래도 나왔었는데 그럼 저 운동하는 저 언니가 나오셨어요. 선배, 식사를 예. 하고 참 곱다. 참 곱다. 참 고운 여자다. 참 괜찮다. 예. 그래도 그 저 제 아내가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가는 그 꿈을 꿨었어요 제가. 아. 네. 그런데.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. 거기에 제가 놀란 거 아니에요. 바로 가요. 그래서 저 뒤에 약속이 있는데도 바로 나 못 가. 취소. 아 그리고 와. 빨리 오세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를 이제 대접을 했죠. 식사를 대접하면서 예. 그다음부터 이제 미술관도 가고 연극도 보러 가고. 근데 둘이서 데이트할 때는 한 번도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가본 적이 없었어요. 왜냐하면. 저야 괜찮지만 아내는 뭐 그래도 국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이제 스포츠스타니까 그래서 연극도 정말 재미없는데 관객이 많다든가 이런 데는 피했어요. 어떻게 그럼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